오늘 제가 이 기르가시를 집중 공략 과외를 제가 먼저 받기 위해서 오늘 제 과외 선생님 마리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한참 더 네. 못 봤어요. 자, 마리아님 다 알려주세요. 다. 시작해보면서 배워야 되죠. 네. 술도 술 게임도 아, 마시면서.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빨리 그냥. 기르가시 그냥 너무 짧은 해. 걸로 배워야 돼. 들어왔으니까 이제 네. 기르가시의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고. 아, 그냥 쓸데없는 다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하지 마시고 꿀팁만 쫙쫙 해서 알려주세요. 네, 빨리. 기르가시 잡을 때 유의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자, 지금 기르가시가 왜 앙굴 안 닿았을까요? 셀레가 안 들어가서 그 셀레가 보통 이상부터는 네. 이렇게 셀레 2명 들어가야 돼. 2명. 그렇죠. 랭크 높은 사람 두 명이 넣어야 되죠. 아, 5랭크 이상 2명으로. 요새 뭐 1랭크 아닌 사람도 있나요? 1랭크 아닌 사람도 있나요? 알았어, 넘어가.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제가 넘어가. 너무 세가지고. 자, 자, 마리아님, 지금 나오는 네. 패턴이 감금 패턴이에요. 네네네. 감금 패턴이 어떤 패턴일까요? 그래요. 이거 석상 안에 가두는 패턴이에요. 네네. 그렇죠. 석상 안에 갇히면서 부상이랑 같이 피가 까지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서둘러서 요 수정을 깨뜨려줘야 돼요. 네. 만약에 오늘 지령에 감금이 있다. 근데 내가 못 갇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임? 아니요. 그럼요. 젤을 못 날아가게 해야 돼요. 못 날게? 네. 어떻게 못 날게 하죠? 윈드밀을 돌면 됩니다. 아, 윈드밀 돌면 안 날아? 그렇지. 봐봐요. 아. 자, 패턴을 지금 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윈드밀을 돌아요. 네. 그럼 패턴을 반복을 해요. 아,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한번 윈드밀 네. 돌면? 아, 얘 하나 진짜 이건 반복하고. 몰랐다. 그쵸. 꿀팁. 아, 이래서 윈드윈드라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별일이 없는데 윈드밀이 돌았다. 네. 그럼 뭐죠? 그게? 반복? 그롤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윈드밀 돌면은? 반복? 오, 그렇지. 진짜네. 오. 자, 이렇게 자기 패턴은 자기가 챙긴다. 이렇게.